안녕 두파나. 정말 눈을 만들어줄 수 있어? 이 스노우볼의 눈처럼 말이야. 나한테 딱 적당한 게 있지. 이건 크게 자라는 공이야. 커져라! 더 크게! 짜잔! 안으로 들어가자! 근데 눈은 어디에 있어? 그건 내 날씨 돌림판한테 맡기면 돼. 날씨 돌림판 액션! 항구로 몰아야겠구나. 새어나간 기름을 처리할 친구들을 보내마. 탁! 세이브 탁! 그럼 계속 가볼까? 항해를 다시 시작합니다. 저 물고기들 뭐 하는 거지? 우리한테 길을 안내하는 것 같은데. 그럼 따라가 보자. 쉬고 싶으면 얘기해. 난 끄떡 없어. 게다가 이 언덕만 내려가면 축제 장소잖아. 큰일이다. 마을로 굴러가고 있어. 호기, 퀴르비스를 어떻게 멈추지? 아무래도 슈퍼윙스를 부르는 게 좋겠어. 이제 문제 없어. 도로막기 액션! 나와라! 구조용 액션! 멈춰! 불도저 액션!
만만치 않은 녀석인데. 아! 호박이 굴러가는 걸 멈추는 게 어렵다면 축제가 열리는 쪽으로 굴러가게 하면 어때? 좋겠어! 호박길 만들기 액션! 날카로워. 그렇지! 좋았어! 테이프를 다 썼어! 올가미 액션! 방향 바꾸기 액션! 아, 저기 호박이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. 어쩌지? 저쪽은 축제가 열리는 쪽이 아니야! 슈퍼윙스!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할 만한 물건들을 모아보자! 팝파트럭 아저씨를 무대처럼 꾸민 다음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야!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료를 가져다 줄 거야! 근데 누가 아저씨를 장식하지?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만들기 액션! 이거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인데? 그럼 출발해볼까? 여러분! 구경하세요! 막대기춤 공연입니다! 카탈루냐 전통춤이에요! 멋진 공연도 보시고 마르타가 만들 재활용 새집을 위한 재료도 모아주세요! 많든 적든 양은 상관없습니다! 뭐 쓸 건 뭐든지 가져다 주세요! 효과가 있어! 깡통이 가득 쌓이고 있어! 자. 아저씨,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! 이제 아주 큰 새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! 그럼 시작해볼까? 해보자! 전원을 못 끈 거야? 로봇 슈트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. 방금 누가 로봇 슈트가 필요하다고 했니? 로봇 슈트 대령이요. 이젠 잘할 수 있겠지? 로봇 윙스 킨다! 춤으로 멈춰볼까? 유지 큐! 아직도 고장난 상태야. 어? 그렇지! 여러분! 가지고 계신 기저귀가 필요해요! 저기 뭔가 발사! 내 땅! 올라타! 깊이 들어가 보자고! 지금 지나는 곳이 지구의 첫 번째 층이야! 지각이라고 부르지! 지각은 바위 투성이구나! 앞에 공룡뼈가 잔뜩 있어! 뭐야? 여기는 지구의 두 번째 층이야! 연구를 위해서! 도도, 그만해! 땅이
계단이 무너지려고 해. 뭐라고? 세 번째 층인 외핵을 지나서 내핵으로 가자. 성편을 정말 많이 만들었네. 왜냐면 우리만 먹을 게 아니거든. 엄마도 드려야 해. 라나 엄만 남극 대륙에 계셔. 거기서 연구를 하시지. 그곳에 사는 동물들도 연구하고. 아, 아주 추운 곳이야. 또 아주 멀기도 하고. 혹시 우리 엄마께 송편을 배달해 줄 수 있어? 물론이지! 그런 특별한 배달을 맡아서 하게 되다니 나도 영광인걸? 그럼 조심해서 다녀렴. 남극 대륙으로 출발! 이 정도 날씨라면 금방 가서 배달할 수 있겠는걸? 이 눈보라쯤은 문제 없어. 밑에 조심해! 어떡해, 구멍이 빠져버렸네. 걱정하지 마. 이 안은 안전할 거야. 뭐지? 이러다간 폭풍 때문에 기지 전체가 날아가겠어. 그렇다면 슈퍼윙스를 불러야겠네요. 이번엔 코로 이 공을 튀기는 거야. 하나, 둘, 하나, 둘. 루나, 안 돼, 돌아와. 루나가 사라졌어. 나와라, 제롬의 맛있는 달맛이한 간식. 일단 이 간식 냄새만 맡으면 루나가 순식간에 달려올 거야. 제롬, 이 중에 누나가 없어. 나랑 술래잡기 하고 싶은가 본데?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. 아직도 누나가 안 보여?
좀 받아. 어, 인원, 간식이나 음료수를 가지고 타면 안 돼요. 오! 강아지들은 탈 수 없게 돼 있어요. 오! 올라갑니다. 꼬리나 앞다리가 케이블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. 내가 달마시안들을 진정시켜볼게. 최대한 쭉쭉! 간다! 잡았다! 오! 아름답고 멋진 곳이구나. 근데 샛별아, 바위가 너무 많아. 여길 어떻게 다니지? 분화군 내비게이터 준비! 네 편지 친구가 사는 곳은 어디에 있어? 저기야, 저 커다란 분화구에 살고 있어. 뭐가 여기 사는 게 확실해?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. 그럼 내가 생명체가 있는지 살펴볼게. 홀로 스캔! 신호가 안 잡히는데? 보호의 집은 비어있어. 아, 편지를 남겨두고 돌아갈까? 전 보를 만나러 어렵게 화성까지 왔는걸요. 어떡해! 화성의 먼지 폭풍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! 다음에 본다! 화성 분화구야! 안돼! 도와주세요, 여우 인형이! 다들 여기서 기다려! 내가 여우 인형을 찾아서 돌아올게! 보기 스핏! 다 됐어! 조금만 더! 변신 파워! 스페이스 트레이서 나미 그만! 고마워! 이제 인형만 찾으면 돼! 여기!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!